내년도 최저임금이 정해진 뒤 노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공무원들인데요. 특히 구급 공무원의 경우 최저임금보다 낮은 보수를 받는다며 임금을 현실화해달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최근 공무원 사회에선 임금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공무원 급여를 결정하는 공무원 보수위원회에서 최근 채택한 인상률 때문입니다. 보수위는 5급 이상 공무원은 2.3% 인상, 6급 이하 공무원은 3.1% 인상하는 안을 채택했습니다. 보수위 인상률은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의 협의 과정에서 조정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낮아질 거란 우려입니다. 특히 9급 공무원의 경우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급여를 받고 있다는 불만이 거셉니다. 최근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월급으로 계산하면 206만 740원입니다. 9급 공무원 1호봉 월 지급액은 200만 원이 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공무원 노조 측은 37만 7천 원의 정액 인상안 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 모든 요구에 대해서 깡그리 무시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정부 스스로 만들었던 이번에 공무원 임금 인상률 객관적인 자료가 3.7%에서 4.2%였습니다. 이 같은 불만은 공직사회의 이탈과 지원 하락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공공 업무질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비정상적인 임금 구조란 지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공직사회 불만을 잠재울 만한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